전부터 그렇게 발달된 건 아니고, 급속하게 발달된 것은 의외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속하게 발달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줬어요. 예를 들면, 향신료 같은 거요. 후추 있잖아요, 후추. 여러분들 음식에 후추 쳐먹는 거 좋아하나요? 후추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지금은 안 비싸요. 지금은 안 비싼데, 옛날에 15세기 이런 때, 500년 전이죠? 500년 전쯤, 400년 좀 전쯤에는, 후추가 열대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후추 1kg, 2kg 하면 그때 당시에 집값이었대요. 무슨 후추를, 향신료, 뭐 음식에다 넣어먹는 건데 그렇게나 비쌌을까? 그게 이제 인도 지역에서 만나는, 열대 지역에서 만나는, 나는 특히 인도 지역에 많이 나는 향신료이다 보니까요. 인도 현지에는 별로 안 비싼데, 그걸 가지고 무역을 할 때는 유럽에 가면 그냥 1kg 하면 집한 채. 그럼 누가 그걸 먹냐? 귀족들이, 유럽의 귀족들이 그게 유행이었어요. 후추를 쳐먹고 하는 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중간 무역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데 중간에, 15세기 중반쯤 되면, 1400 몇십 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이,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이 그 전에, 무슨 나라였냐면,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거기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게 정복이 당해요. 그 길었던 로마로부터 이어 내려왔던 그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하면 이슬람교 나라거든요. 이슬람인들이 그 지역, 중동 전체 지역을 그리스부터 해서 터키, 이집트, 뭐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 지역까지 모두 다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무역을 안 했어요. 이슬람인들이 유럽인들하고 무역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무역의 길이 뭐 이집트로 넘어갈 수도 없고, 뭐 중동으로 넘어갈, 터키로 넘어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무역의 길이 꽉 막혔어요. 그때 특이하게도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의 일부 상인들이 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회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바닷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그때 바스코 다가마라는 선장이 필두로 해서 배뭐세 척, 네척뭐 그렇게 엄청나는 해양 선단도 아니야. 어쨌든 백기를 열어서 아프리카로 빙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다가 결국은 아프리카 희망봉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도의 남부 지역에 해안가로 성공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바다 무역? 그때부터 해양 무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포르투갈은 거기에서 직접 인도에서 직송으로 바로 향신료를 가져와 가지고 유럽에 펼쳤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15세기 후반부터 포르투갈이 한 100년 정도 굉장히 이렇게 큰 대단한 강호로 등장을 하게 돼요. 제국주의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포르투갈은 이제 그때부터 인도양 지역에 무역을 독점하게 돼요. 아니, 그전에 인도양하고 저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이 중국 해협 있잖아요. 거기를 뭐 무슨 해협이라고 그러는지 중국 해협이라 하나? 남중국해? 이 해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닷길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계절풍을 이용해서 바람이 거기엔 계절풍이 불어서 이렇게 쭉저 베트남 지역부터 그냥 돛대만 이렇게 달면 저 인도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어느 계절에는 인도에서 이쪽 반대로 이렇게 갈 돛대만 해도 이렇게 쭉갈 수가 있는 특이한
그 계절풍이 불어요, 그쪽에. 그래서 옛날부터 무역을 많이 했었는데, 포르투갈이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 이만큼의 지역은 너희들이 배도 다니지 마. 배 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 배를 침몰시킨다고 경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포르투갈 선단하고, 당시 말레이시아 선단인가? 인도 선단인가? 이렇게 인도 선단하고 전쟁이 한번 있을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 선단은 한 10척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도 선단은 한 200척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그 배가 서로 싸웠는데 이렇게 그 인도 선단들은 배가 그 200척, 300척이나 돼도 쪽도 못 쓰고 그 자리에서 전멸당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저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어휴, 거대한 그 200척이나 넘는 이, 당연히 이기지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무역선들은 전투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의 선박들은, 무역선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배 앞머리를 무겁게 해가지고 앞머리로 상대 방의 배 옆구리를 탁 쳐서 그 배를 갈라놓고 거기서 싸움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은 폭탄 이런 것들을 대포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유럽에 뭐 가진 거 없고 몽둥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어도 이미 전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멀리 배 있으면 대포 빠바바바바방 쏴가지고 그 대포 그 배들 전부 다 침몰시켰고,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 이때 인도양하고 남중국해 해협을 다 그냥 본인들의 손아귀로 다 넣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향신료를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후추 때문에, 별거 아닌 후추 때문에 판세가 막 달라지고, 그때부터 뭐 그전부터 유럽이 막그 급성장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유럽의 제국주의가 시작이 돼서 포르투갈이 그래서 인도의 일부 지역 또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게 스페인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중에 영국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등장은 또 묘하게 돼 있어요. 의외에 이제 또 다른 물건이 영국이 왜 이렇게 부강해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설탕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뭐지? 설탕하고 관계가 있어요, 설탕하고. 우리는 산업혁명 이러면 면직 해가지고 이제 분업활동,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 영국에서 분업으로 막 공장이,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분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면직물을 만들고 그 면직물을 막 세계에다 팔아서 영국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분업 활동이나 이런 면직물들이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것은 설탕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설탕하고 우리가 맨날 먹는 설탕 있잖아요. 이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콜럼버스가 설탕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설탕을 저쪽 남미 지역에, 카리브해 지역에, 그쪽에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작물 재배를 했어요. 야,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길어지는데. 설탕은 인류에게 큰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단맛이긴 하지만 그 단맛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참 먹기가 그래요. 설탕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민족들은 흑인들이에요.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간 거죠. 카리브해 지역으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주민들을 데리고 일을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강제로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노예로 해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대부분 사실 죽어요. 뭐 전쟁으로 죽기도 하지만 전염병 등으로 죽어요. 보면 말라리아나 아니면 흑사병 이런 걸로 거의 대부분 원주민들이 죽는데요. 신기하게 카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설탕을 안 먹으면 몰라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게 설탕이에요. 그죠?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빵에도 설탕 넣죠. 뭐 요리할 때도 설탕 넣고 그래요. 곳곳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설탕을 끊고 살겠어요? 굳이 뭐 끊으라면 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설탕에 대한 매력은 마력은 뭐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오후에 커피 한 잔에 차에 설탕을 이렇게 몇 조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한대. 그 벌써 200년, 300년 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의 차, 뭐 인도의 실론티, 홍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설탕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흑인들을 카리브해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때부터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 플랜테이션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이 딴게 아니에요. 노예 농사라고 하면 돼요. 노예를 시켜서 농사를 짓는데 계획적인 농사인 거죠. 많은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제 채찍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지? 발에다가 이렇게 묶는 거, 쇠사슬을 동원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사탕수수를 빻으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압축기가 있고 이렇게 나중에 그 가루로 만드는 원심 불리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기계잖아요. 기계라서 손을 이렇게 흑인들이 이렇게 기계에다가 사탕수수를 넣다가 잘못 졸고 그러면 손이 빨려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탕수수 기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졸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면 그 옆에 항상 영국인, 꼭 영국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칼을 찬 감시 보초자 항상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손 빨려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팔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자비로운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몸이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게. 기계를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니 그저라도 잘라. 그래서 당시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그 지역에는 손발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자주 보였다라고 그래요, 기록상에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우리가 먹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계화돼서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 사탕, 오우, 핏물이 있는 거, 사람 피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사탕수수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이렇게 설탕을 만들려면, 일단은 이렇게 사탕수수를 자르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내로 기계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다 기계에 넣고 이러면 뭐 자당인가 어떤 것이 이렇게 돼서 설탕이 제맛이 안 나고 잘안 된대. 그러니까 베고 나서 바로 기계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지 보면 정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탕수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이 압축기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런 기계화된 이런 설탕들이 유럽으로 이제 대거 이제 수송되게 되고요. 또 거기서 만들어진 사탕수수 기술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갔겠어요? 영국으로 넘어가면 분업화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촉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산업혁명도 가난하면 혁명이 산업혁명 되지 않아요. 이미 이 설탕이나 이런 것들로 식민지의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부가 많이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설탕에 담긴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설탕 먹기 전에 천도제를 지내고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커피도 흑역사가 많이 있고요. 음식물의 곡물과 음식물의 흑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제 독한 놈들이 유럽에 이 결핍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15세기 전만 해도, 16세기, 17세기 전만 해도 세상의 최강자는 중국이었죠. 명나라, 청나라가 물류량만 해도 세계 30%, 40% 정도를 차지했어요. 15세기, 16세기에 그 스페인이 볼리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은 광산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산 전체가 그냥 은이야. 파면 그냥 은이 막 나오는 그런 산이 볼리비아에 있어요. 보면 안데스 산맥 지역에 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아르헨티나라는 것은 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르헨티나라는 게 아르헨티나 특산물이 은이었거든요. 그게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이 그렇게 해서 은을 캐내서 이제 세계에 나가면 은의 한 60%가 중국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어떤 물류의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지금 1940년부터 4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물류의 블랙홀은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물류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굉장히 지금 뭐좀 줄어서 25%인 거예요. 80년대, 70년대만 해도 30%, 35%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이 옛날에는 중국에서 다 소비되고 중국에서 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사실 중국처럼 부자였으면, 중국처럼 잘 이렇게 대단했으면 이런 풍조가 17세기까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유럽은, 중국은 부강했고 유럽은 가난했어요. 아니, 땅이 일단은 비옥하지. 프랑스 말고는 영국이고 독일이고 이 스페인이고 이런 데가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척박한 거예요. 유럽 지역이 춥기도 하고 뭘 재배도 잘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15세기, 16세기부터 항해, 해양술이 발달로 바다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리고 특이하게도 명나라, 청나라는, 특히 이제 청나라는 바다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명나라도 초기에는 바다에 진출해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휩쓸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막 이렇게 무역선단을 막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6세기, 15세기 이때부터는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바다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육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한다고 바빠. 바다 무역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 무역을 선점한, 해양 무역을 점령한 나라가 제국주의가 되고, 그리고 제국 부강한 나라가 됐죠.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16세기엔 포르투갈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16세기 초중반부터는 스페인이 등장하면서 스페인이 또 해상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는 무적함대가 있는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이 뭐 영국에도 지고 어디에도 지고 무적함대가 몇 군데 깨지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정말 작거든요. 척박하잖아요. 우리 네덜란드 가봤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도 네덜란드는 잘안 가. 프랑스만 가고 영국에 가고 네덜란드 잘안 가. 근데 이 조그마한 네덜란드가 17세기에 한 100년간 세상을 지배를 해요. 동인도회사가 처음 시작된 것도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해요. 그 네덜란드는 참 이제 척박한 곳인데 해상을 장악하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고, 그 다음 바톤을 받은 게 영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영국이 세상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 된 것은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죠. 미국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유명해요? 항공 바다를 온 세계 바다를 자기 바다처럼 휩쓸었어요.
휘젓고 다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미국이죠. 중국은 지금 해보려고 뭐라고 먹고 좀 하고 있고. 예, 결국은 중국은 너무 방심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뭐 가만히 있어도 돼? 예, 그러다가 이제 예, 그 청나라가 망하게 됐고 지금 뭐 이렇게 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지금은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데요. 그 유럽이 힘들었고 어렵고 그 척박한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2020년 대한민국 뭐 젊은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어떤 기회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를 찾아서 뭔가 이뤄내겠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재용이라고 그랬었는데 바뀌었죠.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생겼어요. 카카오의 대주주예요. 카카오 대주주, 카카오 대표가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카카오 주식이 쭉 오르면서 카카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카카오의 그 대부분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가 그냥 저절로 그냥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럼 카카오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카카오 생긴 지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카카오 이전에 네이트온 썼잖아요. 여러분들 SK 네이트온 다 썼죠? 그 전에. 저는 컴퓨터에 네이트온 깔아가지고 그걸로 문자를 주고받고 아주 잘 썼어요, 네이트온을. 그런데 이 SK에서 네이트온을 더 잘 키웠으면 카카오를 될 수가, 카카오처럼 될 수 있는데 네이트온 지금 망했잖아. 왜 망했는지 알아요? 문자비가 아까워가지고. 당시 각 SK에서는 문자비로 수천억을 벌어들였거든요. 우리가 문자 보내면 20원, 30원이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는 문자를 무료로 만들었잖아. 인터넷 들어가지고 무료로 문자를 하게 했는데 네이트온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트온은 사라지고 카카오가 그때부터 뜨는데 카카오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카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카오가 뭐 이렇게 카카오 사장이 이재용을 눌렀다. 뭐 시초기 넘어서 하는데 카카오는 언제부터 생겼지? 이제 10년 된 거예요. 10년. 가만 보면 10년이 지났는데 이재용보다 부자네. 우리가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부모를 잘 만나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네이버만 해도 네이버가 뭐 50년 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30년도 안 됐어요, 네이버가. 처음에는 다음이 시작됐죠, 다음이. 다음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음이 뭐 한메일 썼잖아 여러분들. 나 아직까지 한메일 써. 그러다가 네이버가 등장하면서 네이버가 갑자기 촥 펼쳐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삼성에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삼성에서 밀어주긴 하고 삼성 자회사 나갈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삼성이든 뭐 SK든 현대든 이런 큰 회사에서는 사내에 이렇게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던 스타트업, 여러 개의 스타트업 중에 네이버가 있었던 거고, 그 네이버가 대박이 나면서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네이버가 됐죠. 지금의 네이버 30년, 2000년이 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역시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기업 3위가 될지, 지금 3위인가 4위, 2, 3, 4위를 다투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가. 곧 있으면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으려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LG화학하고 네이버 세 개 회사가 지금 시총 3위를 이겼다 졌다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20년밖에 되지 않은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러니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